안녕하세요. 옥상 텃밭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얀 글라디올러스가 활짝 폈네요. 개미추도 보이고요. 노란색 할련화도 보입니다. 사랑초도 살랑살랑 여러분께 인사드린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긴 장마의 터널을 뚫고 어렵고 힘들게 온이 아가씨들. 3년 전에 작은 포트분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분이 4년생. 그다음 3년생 분이 새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2년생 분이 있어요.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만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옥상의 크기와 또 저의 관리 능력을 생각해서요. 잎은 초록초록, 꽃대는 아주 가녀려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람에 부러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여운 아기별. 살포시 내려앉아 앙증맞게 웃고 있는 모습은 너무 이쁜 이 분홍색 꽃.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니? 너희들 이름이 뭐야? 네. 초화화라고 합니다. 초화화는, 이 쇠비름과 식물이에요. 여러분, 쇠비름 아시죠? 시골 밭둑에 가면은 얼마든지 볼수 있는 1년생 풀이죠. 몸집도 크고요. 그런데 저는 옥상 텃밭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다 뽑아버렸더니 겨우겨우 숨어 살아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노란색 꽃망울 물고 있죠. 이 쇠비름과의 식물의 대표적인 거는 채송화들이랍니다. 채송화는 얼마든지 쉽게 볼수 있는 식물이죠. 자, 그리고 또 카멜레온 채송화가 있습니다. 거의 쇠비름하고 잎이 비슷해요. 둥글둥글 납작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잎이 켜켜이 쌓여있는 바위채송화가 있어요. 이것은 돌나물과에 속한답니다. 끝에 노란 꽃이 피고요. 꽃을 한번 살펴볼까요? 꽃은 진분홍색이에요.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속은 노란 수술로 채워져 있고 암술머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크기는 아주 작아요. 귀염귀염하죠. 크기가 작아서 제가 옆에 있는 일일초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귀염둥이 조화와는 꽃말이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성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파리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길고 가늘고 원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거는 뭐 8, 9cm 짜리도 있고요. 짧은 거는 2, 3cm 짜리도 있습니다. 이 잎하고 거의 비슷한 잎을 가진 식물이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채송화가 있어요. 채송화는 줄기는 약간 통통하죠. 약간 굵은 편입니다. 이파리도 짧고요. 원주용으로 되어 있긴 해요. 여기에 같이 살자고 들어온 녀석이 하나 있어요. 초화화가 한뿔 있네요. 잎이 비교가 되시죠? 길고 가늘고. 채송화는 짧고 굵고. 그렇습니다.
여기 흔들거리고 있는 꽃대의 줄기는 비교가 되죠. 그러면은 꽃대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꽃대는 길게 줄기에서 하나 올라와서 네 가닥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두 개, 세 개로 나눠진답니다. 그 끝에 꽃이 달리는 거예요. 이 꽃대만 보면, 멀리서 보면 마치 사슴뿔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몇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네, 햇빛이 잘 드는 2시 이후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꽃들은 잠꾸러기가 돼서 오전에는 절대로 잎을 열고 좋은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예쁜 모습을요. 물론 잎을 다물고 있을 때도 이쁜데도요. 그래서 초하화의 성격은 강한 빛을 좋아하고요. 또 살랑거리는 통풍이 잘 드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바람이 잘 부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럼 뭐를 싫어하냐고요? 너무 많은 물, 과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초하화는 5월부터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지금은 꽃이 그렇게 많이는 안 폈는데요. 조금 전에는 많이 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도 많이 맺혔지만 또 새로 피어날 강한 봉우리들이 파랗게 보입니다. 조만간 여기에서도 좋은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이 참잘 됩니다. 씨가 마치 어느 씨하고 비슷하냐면요. 제가 작년에 채송을 하면서 봤는데 채송화 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조그맣고 가볍고 동글고. 그리고 씨앗 주머니가 저절로 툭 터지면 멀리 가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참잘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이 초하화의 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모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요? 다 죽나요? 아닙니다. 이 분에서도 월동을 참 잘합니다. 겨울에는 다안 보이죠. 줄기고 꽃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른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옹기종기 뭉쳐서 올라옵니다. 그 모습도 너무 신기해요. 참 희망찬 모습이죠. 바람에 날린 씨앗들은 가까이도 있지만은 멀리 날아와서 여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스베리아 화분에도 또 와서 있어요. 아, 벌써 1년생인데 꽃대까지 물고 있네요. 꽃줄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이 비덴스 화분에도 아주 조그마한 게 있어요. 또 다육이 화분에까지도 날아왔더라고요. 뭐 살펴보니까 멀리 가까이 생각지도 않은 곳까지 그렇게 갑니다. 아, 여기에서도 1년생인데도 또 이렇게 꽃이 피어서 하나가 아주 귀여움을 부리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 강한 빛을 좋아하는 이 초하화를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기르시면은 얼마든지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물 관리만 잘 해주세요. 그리고 햇빛이 잘 통하게 하고 바람만 잘 통한다면은 이 꽃은 얼마든지 예쁜 모습을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은 한 포트만 구입하시면은 예쁜 모습을 내년에도 볼수 있고 월동이 잘 뜨니까 그 후년에도 보실 수가 있어요. 번식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물론 씨앗 번식, 뭐 자연 발화도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싹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분한테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요, 한 포트 사셔서 이쁜 모습 보시고 관리하시고.
지금 세차게 됩니다. 그러면 참 좋으시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